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릴 적 김빈내리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일화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몸이 좀 약한 편이라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1학년은 거의 안 다녔던 것 같고 2학년도 거의 못 다녔고요. 이제 집에서 혼자서 놀면서 이렇게 상상하는 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친구들하고는 많이 어울리지도 못했고 읽는 것도 서툴고 노래도 많이 못 배우고 혼자의 세계에 빠져서 살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저희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인터뷰 네. 시스템입니다. 인터뷰 랜덤 질문지가 나올 텐데요. 그렇군요. 네, 하나만 뽑아주시겠어요? 아, 재밌네요. 아, 연구를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은 사실은 아직은 한 번도 없었던 건 맞아요. 연구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은 있었고 내가 연구를 할 능력이 되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 이런 적은 많이 있었는데 자신감을 잃었던 때는 일단 박사학위를 마치고 여자 선배들이 굉장히 잘하고 똑똑했던 선배들이 포기하거나 연구를 사실상 거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저도 자신감을 많이 잃었죠. 다행히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또 부딪히면 열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행히도 헤쳐나온 것 같아요. 연구 자체는 아직까지는 항상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보람이고.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은 아직은 없네요. R&A 분야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내신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일 큰 건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아질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사실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부족함도 어떻게든지 뭔가로 메꿔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정답은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면 뭔가 이게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슈퍼우먼이신 것 같아요. 일과 가정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후배들한테 슈퍼우먼이 되지 말라고, 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슈퍼우먼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도 않고 항상 100%가 맥시멈이거든요. 우리가 뭐 120%, 200%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리하다 보면 탈만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가정생활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잖아요. 연구자도 사실 욕심은 더 하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가족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하고 타협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부족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못하게 되거든요.